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일상학번 김민찬입니다. 저는 지금 음악 커뮤니티 플랫폼 초코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고 오늘부터 제 일상과 그리고 기계공학부 소개를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찍어보는 브이로그라서 많이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칸부터 보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학을 하고 졸업하실 때 학사 논문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꼽혀있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는 논문 있으시면 도서관 오셔가지고 빌려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칸에는 부산세계대 백과사전 그리고 각종 과학기술 용어집 사전들이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이렇게 논문 관련 책도 많고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 도서관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공강 시간이나 쉬는 시간 있으시면 내려오셔가지고 좀 재밌는 책들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각종 3D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처럼 고가의 기구들이 있는 장치들이 있는 곳입니다. 총 6대의 모멘트 필라멘트 프린터가 있고 여기서는 납땜을 할 수 있고 또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조립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각종 도구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3D 프린터 뽑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프린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아쿠아린이나 목판을 자를 수 있습니다. 쉽게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프린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것은 기획업 3층에 있는 카페 M입니다. 실제로 카페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고 지금 내부에도 여러 미팅이나 과제가 진행 중이라서 좀 짧게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주문을 하고 밖에 테라스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실래요? 아이스 아니에요? 아니요, 테이크아웃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엔카페 외부에는 이렇게 테라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밖에서 기분 전환 겸 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구름 한 점 없네요. 앞에 보이는 곳은 401동 건물관 건설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엔카페 테라스입니다. 엔카페 옆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도 할 수 있고 앉아서 과제도 할 수 있고 저기 칸막이 옆에 가면 학생들이 앉아서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의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옆 강의실인데 여기는 기획관 409호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2층, 1층에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강의실이고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마찬가지로 빔 프로젝터를 내려서 PPT나 강의 자료를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대여를 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원래는 좀 붙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0 소셜벤처 100년대회 경상권 발표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입니다. 저희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음악 터전을 넓히고 침체된 공연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기획공학부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기획공학부 출신의 3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멘더스터, 한국해양관광개발, 초코뮤직 3개의 기업이 실제 스타트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심 있는 기계공학부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진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24시간 오픈된 공간입니다.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유니콘의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입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꿈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창업의 꿈도 키울 수 있는 학과는 기계공학부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 학생들만을 위한 전용 기숙사, 기학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계공학부에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의 첫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내용과 소개를 담은 두 번째 브이로그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와 초코뮤직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